오늘은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 순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통곡의 벽은 사실 그 사연이 참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 마지막 그 성전인 헤롯 때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서쪽 서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 그 남겨진 벽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그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통곡의 벽 안쪽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무슬림들의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학자들의 이러한 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 오늘 시편 127편에 기록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후에 건설한 후에 고백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약 15만 3,600명을 동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 준비를 위해서 이미 다윗시대 아버지의 다윗시대 때부터 모든 성전의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짓고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약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성전이 파쇄되고 맙니다. 이것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요. 이것을 다시 이제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공생애 시절에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대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지금 그 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그냥 폐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2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나라의 모든 흥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흥할 때 그 백성들이 가정과 그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나라의 흥망,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빼앗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민수기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무죄하여 돌아올 것이요. 만약에 싸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범죄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정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돼.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이 고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정말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침공해서 완전히 성전을 훼파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그 책임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려서 정말 이 교회가 이 나라에 정말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주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구와 도구와 기도를 할 때 특히 나라를 지도하는 나라의 그러한 주관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이러한 이방 나라, 이러한 나라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중국의 그 춘추주에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나라의 흥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나려고 할 때, 흥하려고 할 때, 신이 내려오시고, 나라가 망하려 할 때도 신이 내려오신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와 사실 그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흥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흥망성쇠를 그렇게 그르치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뭐 파괴되고, 직장에 실업자가 넘치게 되고, 서로, 계층 간의 다툼과 분열이 넘치고 화합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론 분열이 생기게 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국론 분열이 있었던 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 40일이 넘어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니? 혹시 죽었을지도 몰라. 안 내려올지도 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래서 금팔찌를 다 모으고 금목걸이 모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찬양했다 이거예요. 노래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세가 목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인 300명을 선출해서 뽑아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칼을 빼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부터 죽이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레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신 대로 낮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각 개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보다 앞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시에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시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순종한 게 있었어요. 아비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났는데, 친척을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게 남자가 이게 부정하면 안 돼. 옆에서 나하고 나를 좀 보좌해주고 무슨 일이 생길 때 남자가 좀 있어서 그 막아주고 말이야. 불안당이 오게 되면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그냥 세력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은 헤어졌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롯은 보암직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가진 불륜과 윤리적인 그러한 타락 속에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은 불륜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돼.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 간의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그마한 불순종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100% 순종하는 사람. 99% 순종하고 1%는 순종하지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재산을 기꺼이 자원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서 드렸지만 그러나 1% 조금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한 것을 숨겨놓고 완전히 바치지 않았을 때그 재앙이 임한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생명이 떠나갔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완전한 불순종, 완전한 순종이 결여돼서 단 1%의 불순종이 이러한 참 비극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없었어요. 인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흉년이 들었으니 애굽 땅으로 좀 피신해서 거기서 좀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아내 걱정, 자식 걱정, 삶에 대한 먹고 마시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재앙이 생겼잖아요. 첫째 재앙은 뭡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 이 아내를 데리고 가긴 가는데 이 애굽에 있는 이러한 젊은 그 유지들이 말이에요. 또 권세가들이 이 자기 아내를 가만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하고 물론 뭐 누이가 맞는 건 맞아요. 한 사촌 누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바로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라를 그냥 자기 아내로 취해버린 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로 인하여서 뭐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됐어. 이 바로가 그 대가로 육축과 금과 은을 많이 주었다.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어. 재앙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서야 바로는 깨달음. 아니 이게 내 누이가 아니라 너 아내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너무 재앙이 크니까 그냥 데려가나 하고 아내를 돌려줘 버린 거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이러한 첫째 재앙이 생겼어요. 둘째 재앙은 뭡니까? 그것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한 아리따운 여인을 사레가 몸종을 삼았어. 몸종을, 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80인데 무슨 아들을 생산할 수가 있는. 웃었다 이게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거예요.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종 그 하갈을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은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에 음성에 따르고 순종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지혜자의 소리, 예? 이런 사람들의 그 소리에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 임신함으로 사례를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하갈은 그 길을 떠나게 됐다 이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민족을 크게 들나귀처럼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그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 지금 중동 지방의 아랍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작은 불순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 아담이 죄 범죄하여 죽게 된 것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아내인 하와가 남편에게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말이야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병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의 압제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사단의 노예 생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했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돌이나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 환경에 또한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결과는 비극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의 환경과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아무리 애굽에
기근이 아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옮기라 하기 전까지는 그 땅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의 시기,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좀 일이 안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왜 일이 안 되는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자 하는데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늦는 것 같고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앞장서게 되는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 미래를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알게 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아침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점심은 보통으로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침에 얼마만큼 잘 영양소를 섭취하느냐. 그것도 골고루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고,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을 풍성한 야채와 함께, 녹황색 야채와 함께, 또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많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들때 되도록이면 붉은 고기를 지향하고 하얀 고기, 붉은 고기 속에는 그 아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민 계열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담즙산과 쓸개물과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암 물질을 생성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약18%더 높다. 주로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도 이마만큼 골고루 제때 알맞게 적당히 우리가 균형 있게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갑자기 폭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을 오늘은 안 보고 내일도 안 봤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뭐 성경을 뭐 반을 읽는다, 몇 장, 열 장씩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알되 단편적인 성경만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한 나무를 보되 숲을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또 숲을 보되 한 나무를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 66권 전체와 함께 한 구절을 잘 연관시켜서 주의 종의 목사님들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잘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실전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나는 군사가 아니고 그냥 뭐 전쟁을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대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과 영적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쟁이 나와봐야 그 군대가 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무슨 군사 퍼레이드를 거창하게 하고 무기를 자랑해도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들이, 군인들이 아주 우수해야 하는 거예요. 실전에 강해야 한다는 실전에.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저희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중국의 유명한 무술가, 뭐 소위 말하는 그 영춘권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그 스승인 연문의 제자 한 사람이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말이에요. 그 선생님에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막 구름떼같이 몰려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도전장을 냈어요. 저 사람과 나하고 하면 나는 뭐 무술인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그냥 사는 사람 일반인인데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영춘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실전에 약하다 이거. 그래서 그 도전장을 냈는데 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 실전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무술인이요. 수많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불과 1분 만에 퇴원하고 1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의 신뢰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마귀와 1대1 각계 전투를 벌일 때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사실 그 실전을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있어야 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가? 은탄한 거지요. 실전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 그냥 말만 많이 하고 말이야. 겉으로만 그냥 뭐 경건한 척하고 말이야. 좋은 사람 실제로 전쟁터에서 자기의 이득과 손실이 딱 있으면은 세상 것을 갖다가 취하고 만다 이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싸우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실력을 한번 내보자 이거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 임직자를 선택할 때 술을 즐기지 아니야, 구타하지 아니야,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임직자가 됐어요. 감독도 되고 집사도 되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인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을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직장에서 아 그분 하면은 정 예수 믿지만 난 존경한다. 외인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가 임직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다. 이걸 봤어요. 뭐 세상에 나가면 아무렇게 해놔도 되고, 어? 믿는 자들끼리 모임은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이러한 것은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이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이루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때를 놓친다면, 그때는 최고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거죠. 뒤늦게 깨닫고 차선책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스트, 최고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엑셀런트,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마태가 세금 일을 열심히 하고 사실 세금을 거두는 그 직업, 그것은 그때는 굉장히 그 국민들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는 직업. 세리와 창기 두 직업.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조선인들을 포탈하고 말이야. 이러한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 책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뿐만이 아니라 누가도 따라갔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그물과 그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노하셨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헐 때 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 헐고, 하나님이 헐라고 할때 세우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거.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갔을 때 아내와 불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평화와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잘 알고 계세요.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떠한 모자람이 있고 어떠한 여러분의 장래의 돌뿌리가 실족하게 하는 돌뿌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어떤 방향이 옳은지,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이것을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그 길은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부귀 영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바른 선택이 바른 변화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나이가 이미 뭐 60이 넘었는데 무슨 선택이 필요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15살이 됐든 여러분이 65세가 됐든 아니 75세가 됐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간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했을 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삶,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나는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가정이 깨졌습니다. 참으로 내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을 왜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주 예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멍에가 모든 죄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헌신하고 그 결과 풍성한 생명이, 승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